검은 의자가 놓여져 있다. 액자가 떨어져 있대요. 공포 게임인데 하나도 안 무섭다고요? 이거 원래 네, 무서우라고 한 게임 아니에요? 이거는 플레이하는 사람의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게임이어가지고 그게 공포스러운 거지. 자, 일단 1층으로 내려갈 준비를 합시다. 1층으로 참고. 1층으로 내려가자마자 이 친구가 어디 있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저 친구 때문에 좀 무서워. 이 친구 돌아다니는 거 잠깐 볼게요. 네, 마저드 전용 게임. 자. 1층이거든요. 1층 102호? 자, 여기서 내려가면은 몇 호지? 일단 여기서 내려갔을 때 몇 호인지 한번 볼게요. 102호. 101호? 104호, 101호. 여기밖에 없는데? 저기서 돌아다니고 그냥 내려가면 되네. 비상벨이 있다. 비상벨을 올려주도록 합시다. 왜 그래 미야타 시로 볼게요. 폴리곤 덩어리라 더 무섭다고요? 오, 나왔다. 뭐야? 뭐 던진 거야?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마키노스는 이런 일에 익숙치가 않으니까. 익숙치 않으니까. 뒤를 쫓겠습니다. 리세를 부탁해. 오케이. 리세를 부탁해. 목소리 마음에 드는데? 자. 규정 로트로 게임에 속행합니다. 다음 스테이지 이미 클리어되어 있습니다. 셀렉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스테이지가 어디로 가야 되지? 다음 스테이지는 스다큐야. 여기를 진행해야 되네요.
여기도 진짜 토 나오는 스테이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볼까? 괜찮아? 괜찮아? 좀 더 천천히 걸어. 안 보이잖아. 어? 무슨 뜻이야? 역시 켈브가 아니면 안 돼. 어? 에? 혹시 눈이? 미야코, 아직 너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잖아. 아직 너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잖아. 그 다음이 이어지지가 않아. 누구세요? 저쪽 편에 서는 것도 시간 문제라군. 저쪽 편? 동생이 신세를 점진 것 같은데 우선 고맙게 생각하지. 동생? 누가? 이봐! 빨리 날 데려가! 왜? 카지로 미야코와 함께 타보리 마을로의 길에 도착. 하. 자, 여러분들. 얘가 주인공이에요. 얘가 찐 주인공. 얘가 나중에 가면은 네, 미쳐 날뜁니다. 얘가 나중에 2 가면은 진짜 네, 미쳐 날뜨요. 얘가 2 가잖아요. 예, 사이렌 2 가면은 진짜 미쳐 날뜁니다. 혼자서 다 털어먹어. 자, 여러분들. 2는 모르겠어요. 2는 네, 조만간은 안 할 것 같아요. 일단 1은 다 깰 건데 2는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 내일 내일은 7시에서 8시 사이에 똑같이 켜가지고 사이렌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렌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 여러분들 모두 네, 오늘 한 13시간, 14시간 뒤에 보도록 합시다. 한 14시간? 14시간 정도 뒤에 보면 될 것 같네요. 14시간, 15시간 정도 뒤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내일 보도록 합시다. 모두 카트바 트바 유바. 여러분들 모두 내일 봐요. 내일이래. 오늘 봐요. 오늘